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려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는 본질적으로 예외 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게 싫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해 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는 삶이 되겠지요.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중심입니다. 앞으로 더잘 되면 좋겠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힘들지만은 이거를 잘 이기고 나아가서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미래는 더 좋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사람의 성향입니다. 또한 동시에 질적인 것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체되거나 반복적으로 돼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동쪽으로 움직여지고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새로움이 넘나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종말의 모습 또 가장 새로운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는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저 상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종말의 가장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짜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살게 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사도는 환상 중에 그 상황들을 보면서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라고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실제적인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또 다시 아픈 것이 없다. 이땅 가운데 느껴지는 많은 그 고통들을 집약하면 죽음이라는 걸로 가는 것이고 그 중간에 보면 아프거나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마지막 이루어짐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 죽음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지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땅 가운데서는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좌절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장차 완성될 이 새로움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분적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경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1장 5절 말씀해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움의 완성은 바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야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새로움의 일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분명히 하고 계신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93장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493장 찬양할 때의 후렴 부분이 이렇지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죽어야지 얻어지는 게 영생인데 어떻게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까? 완벽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영생을 얻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해 간다는 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 오늘도 새로운 길을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로움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더 많이 읽어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기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잘 기억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 그곳마다 항상 새로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전례적인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례, 그 리터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의 의식들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십자가가 있으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다 일컬을 때에 전례, 리터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리터지의 한 예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법궤가 있던 그런 하나님의 성막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그게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의 처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가까이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가게 되면 누구나 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법이 그러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배드림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중심은 법궤지요. 그리고 그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임재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요, 더 일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더불어 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사인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는 것이요, 그 장막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장막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구약, 이 리털지, 구약 성경 예법에 아주 능통한 학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구약의 능통한 학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때에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추석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구약 예법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장막이라는 것은 때때로 성경에 번역되기를 성소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성소는 때로는 성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타버너클이라고 얘기하는 성막, 성소, 장막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루에 두 차례 예배를 인도해 갔고요.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될 때는 가장 큰 절기, 그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제사장도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소는 특별히 어디를 일컫는 말이냐 하면 지성소를 일컫습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성소는 그냥 holy place 이렇게 하고요, 지성소는 most라는 말을 붙여요. most holy place 이렇게 하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성소를 어떤 데는 그냥 holy place로 번역을 했지만 더 권위 있게 번역한 내용들을 보면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지성소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던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 이 성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저 갈 수 있는 것은 그 뜰 정도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성소라고 일컬어지는 곳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성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의 실제적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실제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이고 특권이고 권세이고 하나님의 호의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좋은 공연 하나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비싼 티켓을 사요. S석 하나 스페셜로 얻으려고 그러면 가격이 3배, 4배, 심한 경우는 10배 차이도 나고 돈이 있어도 구하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감격 중에 감격이고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실제적인, 그건 바로 우리가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양심이 묻어진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죄사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고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참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이것은 상징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 속에 실제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의 예식서에 보면 레위기 5장 9절에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다. 속죄를 위한 그러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피가 나오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단의 사면에다 뿌리고 나머지 있는 피는 단 밑에다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제물을 잡는 광경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우리가 피를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죄를 그만큼 미워해야 되고 잔인하게 여겨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생명이 죽어야 되는 그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단 사면에 뿌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알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구약의 예법적인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뿌려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회개하면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이 진짜 회개의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니네 예수 믿는 사람도 좋겠다, 누구 뒤통수한테 탁 때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때려도 되잖아. 그거는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참된 회개는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통함과 그 고통의 신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동동동동 발만 구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고 주님께서 너 죄 없다 라고 용서해 주시니 거기에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 가운데 회개가 나타날 때에 이 일들은 즉시로 나타납니다. 중세 교회가 회개를 강조한 것은 잘했지만은 문제가 있지요. 그들은 항상 사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사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제가 사죄의 선언을 해줄 때에 거기에 편안함을 느리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 프리스트를 통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다가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면 되고, 삶 가운데 죄가 생각이 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찔림이 오고 그러면 그 자리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찔림 주고 누구에게 잘못한 것도 있으면 또 잘못했더라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한테는 용서를 안 구한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자의 참된 삶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였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일반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의 그 제사드림의 완성 그 차이가 무엇이냐? 지금 히브리 기자는 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과 저녁마다 하루에 2차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 제사를 지낼 때에 먼저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은 완벽해서 어떠하느냐? 이미 완벽한 제사장이고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완벽한 흠 없는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의 그 단 한 번에 드려진 완벽한 제사로 끝나버립니다. 더 추가할 게 없어요. 반복적으로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효력은 완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대로 의지하는 것 그 자체지 거기에 보충하거나 우리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됨을 확인하고 기념할 뿐이지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2절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이 두 말 가운데 다 단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추가할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흠이 많고 또 죄 짓고 그런 존재지만은 완벽하신 대제사장, 흠이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과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나를 위하여,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쏟으셨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새로움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비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체험한다는 말은 몸으로 경험한다는 얘기죠. 몸으로 실제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는 저 멀리 떨어진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증거가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나가자.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에 것을 다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죄사함은 그 죄사함을 확신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흉악하게 크게 큰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재소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몇 번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거의 자기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너무 냄새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그걸 다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진짜 회심하고 그런 사람은 무용담같이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이런 사람은 아직 좀 더 믿음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보기 싫어해요. 그 시절을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 이제 됐어. 새 사람 됐어. 이제 더 이상 당신 인생에 빨간 줄 긋고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뭐 큰 거 얻은 것보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철이 들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의 죄악이 작은 거든 큰 거든 얼마나 정말 냄새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야, 나 또 넘어졌네. 이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야,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로 해요. 근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자유케 한다. 주님의 능력이 너를 깨끗게 한다 하는 이 사실, 죄사함의 은총의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확신하는 예배입니다. 제가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사함을 확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머리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삶 속에 살아가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사함 받은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두는 것.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좋은 것도 좀 있고 아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좁은 집보다는 넓은 집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또 딱딱한 의자보다는 푹신푹신한 그러한 의자가 좀 더 좋아 보이고 또 내가 10불짜리 음식 먹는 것보다 100불짜리 음식을 먹으면 더 질 좋은 걸 먹게 되고 그 좋은 것 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따라다니다 보면요. 그거 하다가 인생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천상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사면 그 사람은 그로 굉장히 큰 평안함과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뭐 천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거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닌가 봐. 누구나 그래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신 분들이 뭐 나 이거 이뤄가지고 좋다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천상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됩니다. 요 사실을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조금 더 한 살이라도 젊은 시절에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야 그러고 나서 막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면 되잖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 막 그렇게 막 살고 나면 좋을 것 같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안 좋다라고 이미 경험한 거면 굳이 내가 경험해가지고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 그게 바로 죄사함의 확신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나 오늘서부터 세상의 것, 그거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거 뭐 저기 하고 살지 않겠다 하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조금은 초월한 믿음의 초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 좀 좋지만은 그건 뭐 별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더 그냥 뭐 좋은 게 하나 있으면은 막 부러워가지고 그거를 갖다 못해가지고는 마음에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어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특이하게 운전을 못 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늘 운전을 해주시고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왜 저럴까 그랬더니 언뜻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종종 지도교수가 박사 학위를 받기 바로 직전에 이야기한대요. 너 평생에 네가 편리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 좀 포기할 게 있어야 되겠는데 뭐 포기하면 되겠니?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걸 평생 지켜간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운전 안 하겠습니다를 서운한 거예요. 운전을 안 하시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처음에는 덜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차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뭐 미국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발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능하잖아요. 불편하고 하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차가 나오고 기계가 나오고 그러면 막 정신을 빼앗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그렇게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만족을 얻으면서 가지 않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속이 비면 빌수록 외형만 치장한다. 물론 중세 로마 교회를 비판한 얘기예요. 화려한 음악,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그 장식들, 뭐 이거를 비판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도 맞는 거예요. 자기 내면이 신앙적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자꾸 그 세속적인 거 가지고 그 채워가지고 만족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죄사함을 확신하는 그런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 24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적입니다. 머리로만 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은 아, 나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되고 훌륭해야지 그거 하지 말고 아, 내가 그렇게 학위를 얻게 되더라도 궁극적인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목사안수 받으실 텐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목사안수 받을 때 아, 나 목사 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목사가 되어져 남을 돕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우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난 지금 이미 나이도 좀 있고 좀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그럼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돼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를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난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내 삶 속에 경건한 예배가 있는 사람으로 밝은 미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내리고 자꾸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복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서로를 돌아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누가 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 사람한테 뭐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자꾸 교인들이 서로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있게 되면 그러면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결단 내립시다. 그래서 새로운 길은 죄사함의 확신의 길이요.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동시에 남을 유익하게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